애니메이션 실사화 공연 중 가장 성공한 작품 라이브 스펙터클 나루토가 4년 만에 신작을 선보입니다. 일명 나루토 뮤지컬은 앞서 2015년부터 여러 해외 도시에서도 성공을 거둔 이력이 있는데요. 코스프레 쇼로 치부되기 일쑤였던 일본 애니메이션 실사화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품의 새로운 이야기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화 나루토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담은 실사화 공연, 특히 엄청난 퀄리티로 극찬을 받았던 라이브 스펙터클 나루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4부작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나루토 우즈마키 나루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페인 내습과 오카게 편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공연팀은 우즈마키 나루토 역에 일본의 차세대 라이징 스타 나카오 마사키를 새롭게 캐스팅했으며 주요 배우인 우치야 사스케 역의 사토 류지와 하루노 사쿠라 역 이토 유이의 출연은 지속된다 밝혔습니다. 신작 뮤지컬은 오는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도쿄에서, 12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는 오사카에서 상연될 예정. 매번 성공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아온 만큼 이번 신작 공연도 전편 못지않은 퀄리티를 보여줄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